흥미진 진주의 이혜영 재혼 남편과 딸 엄청난 재력가. 바로 어제죠. 한 끼 줍쇼에서 게스트로 출연해 서울 진관동에서 한 끼를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원조 걸크러쉬 박정아와 함께 출연한 이 편이 동시간대 방송된 황금어장, 로맨스 패키지, 추적 60분을 상회한 기록으로 최고 시청률 7.5%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올해 46살인 이혜영은 방송에서 두 번이나 결혼을 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하면서 방송을 쉰 이유는 자신의 인생보다는 딸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진관동의 한옥 마을을 둘러보면서 또 한번 결혼을 하면 이곳에 와서 살겠다 라고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혜영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롤라의 멤버였던 이상민과 오랜 공식 연인 끝에 2004년 결혼을 맺었지만 이듬해인 2005년 이혼했습니다. 여러 추측이 아직까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혜영은 이상민이 결혼 전인 2004년부터 총 22억 7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을 했지만 결론은 이상민의 사업 실패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한 점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나 싶네요. 이혜영 남편 부재훈 직업. 둘은 2009년 처음 만나 2011년 재혼하게 되는데요. 이혜영과는 한 살 연상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해 주식 중개 회사인 살로몬 스미스바니의 아시아 지역 투자은행 부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8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회사 MBK 파트너스의 운용력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라일 아시의 통신 및 미디어 부문 대표로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46억 원짜리 고급 빌라를 매입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혜영 딸. 현재 이둘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없지만 부재훈의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는데요. 현재 대학생이 된 딸은 이혜영의 영향을 받아 미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혜영은 하루 10시간씩 4년 동안 총 100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혜영의 밝은 모습을 많이 닮은 딸 서현에 대해 이혜영은 눈시울을 붉히면서 부족하지만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도 친분이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함께 여행을 가는 등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혜영은 이 밖에도 소띠, 개띠 모임을 통해 이정재, 장동건과도 큰 우정을 자랑했었습니다. 강호동과도 지금의 아내를 이혜영이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했다고 밝히면서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